AB가 3이고 BC가 4이고 CA가 5인 4면 체가 있고 이 꼭정보에서 세 변의 수선의 발을 그었더니 PQR이 나왔다.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이 S1, S2, S3일 때 다음 4면체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만족한답니다. 자, 문제에서 나온 게 이거야. 4면체가 있는데 OP랑 OQ랑 OR이랑 다 똑같대. 맞죠? 이걸로 인해서 이 문제는 엄청 쉬워지는 거죠. 그 다음 S1과 S2, S3는 밑변에 이게 S거든요. 됐니? 예. 자, 일단 봅시다. 쌤, 이 길이가 3이에요. 이 길이는 4입니다. 그럼 이 길이는 5예요. 당연히 이게 직각이겠죠. 예. 맞니? 그 다음, 여기에서 이렇게 쌤이 수산의 발을 꼽았어요. 이 점을 내가 H라고 합시다. 됐니? 예.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뭔데요? 이거 묻고 있는 거 알고 OH? 지금 묻는 거 OH 맞죠? OH. 삼각형하고 네. 이 점하고 사이 거리 묻는 거니까 이거 수직으로 내렸어요. 그럼 자, 쌤 여기 수직이죠? 예. 맞니? 여기 수직이지. 예. 그럼 얘도 어떻게 되죠? 수직이죠. 삼수선 되는 거. 예. 그럼 얘도 지금 수직입니까? 예. 그럼 얘도 어떻게 돼? 수직되겠죠? 예. 얘도 마찬가지 수직됩니다. 맞니?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거 볼게요. 삼각형 요 길이를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생각합시다. 그럼 이 길이도 얼마 되죠? 알파. 뒤에 놈의 길이도 알파야. 맞지? 이 길이를 H라고 둡시다. 중간에 OH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걸. 그러면 이 삼각형은 알파와 H와 직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지. 그럼 이 삼각형은 H와 알파와 직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. 요 뒤에 놈도 빗변과 높이와 뭐를 직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. 따라서 얘들 세 마리는 RHS 합동입니다. RHS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세 마리가 다 똑같다는 말은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가 다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죠.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. 쌤, 얘가요 A이고 얘가 B이고 얘가 C인데요. 얘가 3이고 얘가 4이고 얘가 5예요. 근데 위에서 수선의 발 꽝 찍으니까 여기가 NC가 될 것이고 얘가 수직, 얘도 수직, 얘도 수직이면서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 이 점이 생겨버리네. 위에서 쳐다봤을 때요. 이해됩니까? 그러면 쌤 요거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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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형에 접하는데 뭐 수직되면서 이렇게 길이 나오고 이런 원이 있는 내신 문제였어요. 옛날에 나왔던.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.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. 자, 그렇다 치고 그건 중요하잖아. 그러면 쌤 이 길이를 X라 하면 이 길이도 X가 되겠죠. 이 길이도 X고 이 길이도 X입니다. 왜냐면 얘가 90이고 얘가 90이고 얘도 90이고 얘도 90이고. 맞니? 자, 그럼 정사각형이. 그러면 얘가 X면 얘는 3-X고 얘도 3-X죠. 얘가 4-X고 얘도 4-X야. 따라서 7-2X 했더니 5가 나왔다. 2X는 2구나. 맞습니다. 맞나? 네. 2X는 2구나. X는 얼마 되나? 1 되겠죠. 맞지? 아, 그러니까 쌤 이 길이가 1이네. 이제 이 길이도 1이네. 오케이? 자, 이제 그럼 뭐만 구하면 되죠?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. 맞니?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? 넓이. 넓이. 문제에서 하나 있잖아. 쌤 넓이부터 구해볼게요. 쌤 S1이라는 거는요. S1이라는 거는 밑변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고요. S2라는 거는요.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고요. S3라는 거는 5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. 맞니?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 돼요? 3, 4, 5 더한 12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죠. 곱하기 2분의 1이죠. 맞나? 이게 지금 S 인수를 말한 겁니다. 이거죠? 맞지? 아, 얘가 6알파다. 근데 쌤, 얘와 같은 게요. 2S래요. 근데 밑넓이는요? 4, 3, 12. 얼마야? 6이죠? 그럼 이 넓이 얼마 돼요? 10이 되겠네요. 쌤, 알파 2입니다. 알파 2가 돼버리기 때문에요. 여기 있는 O, H, P라는 놈을 내가 정리하면 얘가 2고요. 얘가 1이래요. 맞니? 높이 얼마야? 루트 3이죠? 답입니다.